안녕하세요, 덕이랩입니다. 이번에는 각산역 보이시나요? 각산역 4번 출구 바로 옆에 보시면은 해장국 감자탕 시원회라고 있네요. 24시간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한번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왔는데 엄청 매장이 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야, 다주차장입니다. 다주차장. 야,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가보시죠. 예전에 여기가 시원의 이름이 아니었고 무슨 감자탕이었는데. 야, 여기서도 밥 먹는 거. 여기 커피숍. 어? 아 맞다. 여기 조마루였다. 조마루. 모두 가자. 야, 입구부터 이제 커피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해놨네. 야, 놀이. 여기 놀이 하는 데도 있네. 낮에는 놀이 기구도 있네. 개인 룸도 있네, 개인 룸. 오, 가격, 요렇게 딱 되어있네. 일단 가격은 쭉, 해장국 5,000원, 묵은지 만원, 든든한 뼈, 전골, 29,000원, 31,000원, 43,000원, 영양 왕뼈찜, 36,000원, 46,000원, 내장탕 11,000원, 소머리탕 11,000원. 가격이, 1,000원, 2,000원 싼데? 여기가 묵은지 묵은 전골 33,000원, 41,000원, 46,000원 못 먹지? 아 여기 있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는데 뒤집어 보는 씨. 나는 묵은지 나. 응? 나는 묵은지. 나도 그럼 묵은지. 저쪽 며칠 전에 찍었는 데는 묵은지가 12,000원, 뼈 해장국이 10,000원 했거든. 여기는 9,000원 묵은지는 10,000원하고 대부분 뭐 10,000원, 2,000원 싼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는 셀프바 직접까지 해서 먹은 데까지 기본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추랑 어디든 똑같은 것 같아요. 김치랑 동무지. 야, 가격 싸다. 저렴하다 여기는. 가격 됐네. 맞다. 묵은지. 이야. 야, 묵은지 이거 냄새 싹 나네. 김치 냄새가. 야, 여기는 고기 더 많이 주는 것 같나? 뭐지? 오. 맛있겠다. 이렇게. 야, 묵은지 훨씬 많네. 일단 해가지고 해체하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다 맛있었습니다. 야, 고기 진짜 많네요. 뼈가 두 개 있던데. 어, 보통 다 두 개야. 오. 살이. 별로 없네. 살이. 이 정도면. 니는 이렇게 발라 먹네. 발라 먹어요. 나는 다 발라야지 먹는데. 우리 여자친구랑 똑같이 먹네. 밥을 투입을 안 하네. 난 밥 투입을 하는데. 한 개 더 시킬까? 밥 두 공기 더 시킬까? 아니 나 이거만 된다. 아, 이렇게 먹는 거지. 이거지. 깍두기하고는 다 괜찮더라.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다고? 무보다. 아, 맛있네. 응? 아, 맛있네. 김치 맛있네. 겉절이다, 겉절이. 김치가 겉절이가 맛있어. 겉절이. 맛있다. 거의 해장국집 가면 다 이게 다 맛있는 것 같아. 김치가 맛있다, 이거. 김치 맛있네. 야, 여기 떡살이 있네.
감자는 없어도 떡살이는 있네. 떡살이 셀프바에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제 떡국이랑 김치 딱 있네요.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이야 맛 괜찮더라. 맛은 있네. 잘 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이런 것도 있네. 인형뽑기. 앞에 입구에 있네요. 인형뽑기. 또 신분 지금 사합니다. 저녁에 24시간이다 보니까. 또 사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문 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시원해 감자탕 잘 먹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저 며칠 전에 찍었던 거 있잖아요. 태경인가? 태경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싸요. 1,000원, 2,000원 정도 싼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체인점이 아니라서 그런가 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루프탑 홈런 24시 하네요. 이야 이런 것도 있네요. 또 주위에 또 보시면은 저쪽에 고산정 보이시나요? 이 옆에 전원숯불갈비랑 뒤쪽에는 고산정 삼계탕이 유명하고요. 저쪽 좀 더 가면 맥도날드 24시가 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